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61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다는 저렴 물감으로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밑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캠퍼스가 이렇게 생겼죠. 정사각형. 네, 그리고 오늘 재료는 오늘의 주제는 우정이에요. 네, 메리골드 꽃을 생각하면서 네 그려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꽃에서 주제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정이에요. 오늘 주제. 그래서 색깔은 옐로우예요. 국화과 꽃이에서 메리골드가. 그래서 주색이 노란색이 되겠죠. 네, 그리고 파란색, 보라, 스카이블루. 스카이블루가 없네요. 보라나 뭐 연두색 정도 보이는 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장비는 피해난 장비는 요거 귀 지압봉이죠? 아주 재밌게 생긴 요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코바늘이에요. 양쪽으로 생긴 거. 그리고 요거는 피자 뜨개죠? 어디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종이 말고 코팅지 말고 이걸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해서 네,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춰서 오늘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의 주제는 우정입니다. 네, 우정의 에너지를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만들어서 마음의 어떤 위안을 받고 영혼의 치유, 미술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믿어보겠습니다.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쁘게. 그러면 메리골드의 꽃을 오늘 제가 생각하면서 한번 표현할 거예요. 노란색 계열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글씨로 한번 써볼게요. 한글로 먼저 써야 되겠죠? 메리골드가 노란색이지만 글자색은 핑크. 네, 핑크로 하겠습니다. 메리골드 우정이죠? 우정. 예쁜 우정. 색으로. 우정. 우정. 예쁘게 나왔습니다. 우정. 친구들 간의 우정 생각도 나고, 우정은 왠지, 여러 가지 어떤, 내포된 단어인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단어죠. Friendship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네, 예쁘게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게. 그럼 또 예쁘게 한번 꾸며볼까요? 밝은색으로 아까 요 색이 다 떨어져가지고 대초 물감으로 이 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한데 색깔이 조금 이건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정에 하트가 빠지면 안 되겠죠? 하트 모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트 모양으로 어? 하트 아이고 들어갑니다. 꼭지 잡고 있으니까 들어가네요. 네, 예쁘게 됐습니다. 삐딱하지만 어? 아 그리고 아주 잘 어울리네요. 예쁘고 연두색으로 한번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의 느낌으로 그 다시 모양을 한번 이렇게 너무 작게 나오네. 네, 이렇게 아 그리고 가운데 한번 줄까요? 예? 중간중간에 짠짠짠. 네, 좋습니다. 가운데도 딱 예쁘죠? 어 그리고 어 요번엔 좀 어 옐로우 네. 옐로우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가리면 안 되게 안 가리시게 잘 보이게 컨셉으로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야? 예 예쁩니다. 어 그리고 레드 빨강 그죠? 이걸로 또 예쁘게 한번 꾸며보도록 점으로 해야 되겠어요. 예. 응? 예쁘게. 네. 빨간색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오, 뭘로 할까요? 화이트로 할까요? 화이트? 밝은색, 예쁜 우정. 예쁜 우정이 나타나도록. 화이트도, 중간에, 점, 점, 점. 좋습니다. 아주 예뻐요. 그렇죠? 아주 예쁘게 잘랐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노란색에서 골드색이 또 있거든요. 이걸로 한번 또 꾸며볼게요. 오늘 노란색과 어울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색깔 요거 예뻐서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일단 잘라니까 예쁘네요. 그쵸? 어, 그리고, 어,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예뻐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꾸며볼까요? 압축해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밝은 색으로. 할까요? 아니, 어두운 색으로 해야 되겠어요? 아, 요, 어 이거 아까 설명 안 했네요. 깜빡했습니다. 어, 셀 활성제죠. 어, 남색 프루시언 블루라고 하죠. 이걸로 배경을 좀 어둡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밀어보겠습니다. 예쁘게 고정의 에너지를
우와! 여기 너무 많이 들었네. 오구. 너무 많아요. 어우. 저는 많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요걸로 피자 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커서 한 번에 쫙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압축해 보겠습니다. 역시 압축이 잘 안 되네요.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밀착이 좀 덜 돼서. 그리고 얼굴이 나오죠?
작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